안녕하세요. 사회바둑입니다. 오늘은 아주 흥미로운 사회 문제, 한 문제 같이 풀어 보실 텐데요. 장면을 보시면 흑선 문제입니다. 흑선으로 이 갇혀 있는 흙을 살려내는 문제인데, 문제의 난이도는 3단 정도로 측정이 됩니다. 자, 이 장면에서 흙을 살리려면 폐라는 함정을 피해서 정말 기가 막힌 묘수를 발견하셔야만이 흙을 살릴 수가 있는 그러한 문제인데요. 과연 이 문제의 정답은 어디일까요? 영상을 보시기 전에 먼저 꼭 풀어보세요. 네, 풀이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우선 문제를 쳐 봤을 때 위쪽에서 한 집은 나 있어요. 위쪽에서 한 집은 나 있고 이 아래쪽에서 한 집만 내면되는 상황이어 가지고 그렇게 어렵지가 않게 풀어낼 수가 있어 보이지만 굉장한 변화가 숨어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우선 문제를 쳐 봤을 때 이곳에 때리는 수, 이 수가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수이죠. 백이 호구를 친다면 찔러 가면서 두 점을 잡고 손쉽게 살아갈 수가 있고, 그렇다고 이곳을 밀어두고 넘어가자니 이 역시 단수를 쳤을 때 백의 세 점을 촉촉수로 잡고 살아갈 수가 있죠. 하지만 이 장면에서 백은 가만히 넘어가는 수가 좋습니다. 지금 단수를 치고 이을 때또한번 단수 친 다음에 반대쪽을 집어 간다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패라는 함정에 걸리게 되는 것이죠. 2염만 준다면 빠져서 살 수가 있겠지만 여기서 백은 단수를 쳐서 흙을 잡으러 옵니다. 잇자니 이어서 잡혔고 단수를 치자니 때려갔을 때 패를 피할 수가 없죠. 네, 그렇다고 여기를 먼저 찝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곳을 찝는 수가 언뜻 봐선 굉장히 좋은 한 수로 보여집니다. 왜냐면 밀자니 반대쪽을 먹여친다면 4점을 환격으로 잡을 수가 있고요. 백이 4점 쪽을 살려간다면 지금은 이 찝어두는 수가 선수가 되면서 단수, 또한번 단수 치고 빠져가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백이 끊는 것도 안 됩니다. 끊는 것도 단수 한 방을 치고 한 점을 때려가면서 이 역시 살 수가 있죠. 네, 언뜻 봐선 1번과 3번이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이익을 살릴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장면에서 백은 일선으로 단수를 쳐요. 딱 돌려쳐서 잇는다면 4점을 살렸을 때 옥집에 걸리면서 살 수가 없죠. 그렇다고 이곳을 막자니 때리고 가만히 이어갔을 때 패란 함정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 역시 지금 못 살았죠. 네, 1번에 지금 때려가는 수가 가장 보통의 일감이었는데 이 수는 지금 성립하는 수가 아니었고요. 그렇다고 여기를 빠지는 건또안 되죠. 이렇게 빠져간다면 반대쪽 요구를 쳤을 때쭉 돌려친다면 옥집을 피할 수가 없고 일선에 젖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곳을 젖히면 단수 치고 돌려쳤을 때이 역시 흙의 전체가 잡히고 맙니다. 네, 뭐 빠지는 것도 별게 없고요. 빠지면은 넘어가고 때릴 때 이곳을 메워간다면 이 역시 옥집을 피할 수가 없죠. 네, 이진행도 흙이 잘안 되고 그렇다면 이제 흙이 남아있는 수가 두수 정도 떠오르는 상황이죠. 이곳에 막는 수와 일선에 한칸 띄는 수, 이두수 정도가 떠오르는 장면인데 먼저 한 칸부터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수의 주문은 단수를 치면 이어서 네, 세 점을 잡고 살 수가 있다는 뜻이고 그렇다고 이곳을 단수 치는 것은 막아서 네, 이렇게 막아도 단수 치고 때려갔을 때 촉촉수를 피할 수가 없죠. 넘어가는 것도 안 됩니다. 넘어가는 것도 때려갔을 때이 역시 촉촉수에 걸려서 이 1번에 한칸 띄는 수가 아주 그럴듯해 보이는데 하지만 이 장면에서 백도 가만히 막는 수가 아주 좋은 수입니다. 따라서 막자니 단수를 쳤을 때 촉촉수에 걸리면서 잡혔고요. 이곳을 막자니 넘어갔을 때 어디서 많이 본 모양이죠? 때릴 때 있고 집을 때 단수를 친다면 패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 지금 이 1번도 굉장히 좋아 보였는데, 백이 막았을 때 자충에 걸리면서 이렇다 할 강력한 수가 없네요. 자, 이 장면에서
흙을 살리는 첫 수는 바로 이곳에 막는 수입니다. 근데 이 수가 뭔가 척 봤을 때 묘수 같지가 않고 화려한 수도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이제 평범한 수였는데 이 다음의 변화가 아주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그러한 변화가 숨어 있습니다. 지금 막았을 때 백은 단수는 안 돼요. 단수 치는 것은 잡히고 이곳의 단수도 때려갔을 때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백도 이렇게 넘어가는 수가 최강의 버팀인데 여기서부터가 아주 고정관념을 깨는 기가 막힌 진행이 있죠. 지금 때리는 건안 됩니다. 때리는 것은 바뀐 게 없어요. 막아도 있고 찝어도 단수 쳐서 바뀐 게 없는 상황으로 이 진행은 패가 되죠. 자, 흙은 이 장면에서 흙을 살리려면 바로 이꽃자. 이 입구자가 아주 기똥찬한 수입니다. 이 수를 딱 두어 가자마자 백이 양쪽에 자충해 걸리면서 흙이 살아갈 수가 있죠. 있는 것은 가만히 때리는 게 아니라 먹여친 다음에 때려간다면 촉촉수로 살아갈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백도 이어서 잡으러 가야 되는데 이때 여기를 찢는 수가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이죠. 이짠이 때리고 빠지면은 이어서 살아갈 수가 있고, 네,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이곳을 단수 쳐서 옥집을 유도하는 것은 때려두고, 네 점을 환격으로 잡아서 살아갈 수가 있죠. 아, 정말 이 3번이 기가 막힌 한 수입니다. 백이 호구를 쳐서 잡으러 가는 것은 그냥 때리는 게 아니라, 먹여치는 수가 또 있어요. 아, 이거 기가 막힙니다. 때리면 딴에서. 이 요석인 두 점을 백이 살릴 수가 없어서 딱두 점을 따내가지고 흙을 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오늘도 저희 사활 바둑과 함께 유단자 사활 한 문제 풀어보셨는데요. 오늘의 문제는 도저히 이 흙을 살릴 수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문제였지만 네, 언뜻 봐선 이 찝는 수가 가장 유력한 수로 보여지거든요. 하지만 이 수도 돌려쳤을 때 패를 피할 수가 없었고 네, 패는 실패였고요. 흙은 이 장면에서 가장 담백하면서도 깔끔한 수, 막는 수로 백을 먼저 압박하고 넘어갔을 때, 그 다음에 고정관념을 깨는 이 호구의 묘수로 흙을 살리는 것이 오늘의 문제의 정답이었습니다. 딱 이으면 찝어서, 아, 정말 기가 막히네요. 호구를 친다면 먹여치고 때려가서 살리는 것이 정답이었습니다. 오늘도 저희 사활 바둑과 함께 유단자 사활 한 문제 풀어보셨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강의의 사활 바둑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시청 감사합니다.